근데 이걸 전세를 맥시멈 7억으로 넣었을 때 내가 돈을 더 받는 거잖아. 그러면 전세 7억이 들어오는 순간 나한테 2억의 풀피가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이 로또 중에 정말 로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뚝디님들. 저는 지금 동탄역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집집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동탄역 롯데캐슬에도 무슨 집집이 나왔습니다. 여기 진짜 7년 전 분양가? 전국 단위로 넣을 수 있는 한 세대가 딱한 세대 있고요. 여기 있는 화성분들, 화성러들만 넣을 수 있는 세대가 네 세대가 나왔습니다. 총 다섯 세대가 있는데 딱한 세대는 전국에 주택수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당첨을 기원하면서 동탄역 롯데캐슬 발품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백일동이에요. 롯데캐슬은 4개동밖에 없습니다. 세대수는 990세대로 되게 적은 세대는 아닌데, 이 층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와, 여긴 진짜 고개가 아프게 올려다 봐야 돼요. 요동이 지금 101동이거든요. 여기에 44층 84 A타입이 나왔습니다. A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이라서 진짜 선호도가 높거든요. 여기 향을 보니까 이쪽이 지금 현재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쪽이거든요. 남동향. 바로 앞에가 이제 동탄역이에요. 동탄역에서 저기 횡단보도 건너자마자 백일동이 있고 여기에 44층입니다. 아, 여기에서 지금 쭉 가면 저쪽 편에 리베라 C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4층은 리베라 CC가 보일 것 같아요. 44층 4호인데 분양가가 4억 8천이고요. 여기는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지만 발코니 확장비가 약 1,0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4억 9천? 어마어마한 저렴한 금액이죠. 지금 최근에 동탄에 거래가 된게 지금 저층이 16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작년에. 아직까지 신고가가 찍히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지금 4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아,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이어가지고 전용 면적이 조금, 아, 낮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1, 2, 3호 라인이 이제 B타입이고 4, 5가 이제 A타입이더라고요. 아, 여기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이제 롯데 그 백화점이 있죠. 백화점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 지금 뭐 하교 시간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커뮤니티 시설은 당연히 이제 뭐 여기가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가 아니니까 잘돼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경도 지금 보면 뭐 4개동밖에 안 되는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게 괜찮게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여기 약간 헬기 소리 웅웅 하고 들리시죠? 사실 이 헬기 소리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이 딱두 채가 나왔는데, 이제 신혼부부 특공 중에 한 채는 지금 여기 백일동에 있는 3층이거든요. 303호예요. 근데 이 백일동 같은 경우 1, 2, 3호 라인은 남서향입니다. 근데 여기 층수가 지금 여기 필로티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높아요. 3개 층 정도가 있어가지고 3층이지만 거의 막 6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여기는 근데 이제 65제곱미터라서, 84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여기 분양가는 4억 1,500만 원. 네, 부대 비용이라는 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현재 101동 1, 2, 3호 라인의 입구가 되고요. 여기 저쪽 맞은편에 보이는 쪽이 동탄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공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공원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 3층에서 내려다보면은 앞에 보이는 공원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3호 라인이니까 뷰가 이쪽 공원 뷰는 아닐 것 같고 저쪽, 네, 저쪽에 있는 상가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65제곱미터가 이제 27평 규모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12억이거든요. 야, 여기도 이제 거의 8억, 네, 최대 8억 가까이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중에서 84제곱미터는 이 104동에 37층 1호예요. 와, 여기도 층이 엄청 좋네요. 근데 여기 분양가는 지금 5억 5천 9백만 원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조금 더 비싼 이유가 무순이보다 같은 팔산데도 부대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네, 여기가 조금 더 비싸게 분양가가 측정이 됐어요. 여기 지금 104동의 1, 2호 라인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에 이제 37층인데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제 방 쪽인 것 같고 저 맞은편이 이제 베란다 쪽일 것 같거든요. 저 맞은편은 이제 남서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층이 원체 고층이어가지고 막히는 거? 그런 거는 없고,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맞은편 101동이 보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막 이게 동간 거리가 좁아가지고 간섭이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 공급이 아닌 일반 공급으로 넣을 수 있는 물량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두 세대 중에서 이제 한 세대가 이 104동에 또 있습니다. 이제 104동에 이제 405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있는 4층이겠네요. 여기도 지금 4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다른 아파트 단지의 7층? 네. 그래서 여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분양가가 5억 4천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전세를 굉장히 잘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5억 4천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전세를 얻게 되면 아마 2, 3억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102동 49층이거든요. 49층 5호 라인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저 꼭대기 101동에서 지금 리베라 CC가 보이니까 여기에서도 리베라 CC가 보일 것 같아요. 분양가가 5억 7,600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네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들어갑니다. 부동산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픈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착공한다고 하면 한번 또 오르고, 그리고 뭐 이제 진짜로 개통한다 그러면 또 한번 오르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는 사실 조금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이용 계획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롯데캐슬도 열심히 뭐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주주 매물이 막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당선될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그냥 뭐 관심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떨어지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기 그 동탄역 쪽. 네. 그게 이 지금 선호하는 단지에 동에 속하나요? 101동이? 이거 101동 44층 상황에 되게 좋은 거예요. 요건데 네. 이게 남동향이거든요. 이게 아마 뭐 올라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렇게 쭉 하면은 네. 리베라가 보이지 않을까. 리베라 CC가요? 여기 근데 요 의미가 네. 다르긴 하는데 네. 상가는 뭐 10층, 11층밖에 안 되니까 44층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49층은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리베라 CC가 아마 보일 확률이 그래서 전세가는 제가 생각했던 거 조금 싸던데, 저기는 근데 워낙 로얄이잖아요. 로얄 동에 로얄 층에 전세 너무 바로 나가는 거죠. 전세 이거 어떤 네이타에 맡아보니까 이거 5천인가 하나 있는데 네. 뭐 7억까지도 나갈 수도 있어요. 구조에 대한 선호도는 84A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지금 마통품이 되는 거니까 네. 네. 예산이 선호도가 더 좋아요. 화성분들만 넣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계약. 예. 근데 그거는 보니까 41평인가 나왔더라고요. 41평이 여기선 제일 큰 평형이던데, 얘도 전세 잘 나가나요? 잘 나가요. 전세 지금 뭐 8억? 부동산 업계 영어로 풀피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경매 같은 거 낙찰 받았을 때, 뭘 샀을 때, 오히려 이제 전세금이 더 높아가지고 내가 보증금 돌려받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여기도 잘하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분양가로 하면 그렇죠. 네. 네. 분양가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84가 지금 분양가가 4억 8천이고, 여기에다가 발코니 확장한다고 해도 4.9억이잖아요. 근데 이걸 전세를 맥시멈 7억으로 넣었을 때, 내가 돈을 더 받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이 로또 중에 정말 로또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가 많이 뭔가요? 초등학교는 여기 네. 지하도로 해서 네. 여기 지하도 있잖아요. 네. 뭐, 이 롯데캐슬이 당연히 이제 초역사권이라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라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고, 많이 이제 찾는 분들은 삼성분들? 아무래도 삼성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애견들 많이 있으니까. 전세 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네, 제가 지금 부동산에 가서 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와, 지금 여기 최고가가 이제 16억까지 찍고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네, 그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전세를 얼마나 놓을 수 있을까? 사실 뭐 동탄역 롯데캐슬은 전세를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두 달 만에 잔금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긴 전세 걱정할 곳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전국 무순위로 나와 있는 동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전세를 얼마로 넣을 수 있을까? 지금 호가로 나와 있는 거는 6억 5천인데 이제 부동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바로 뺄 수 있다. 44층 같은 경우에는 리베라 CC까지 보이는 로열이기 때문에 전세가 7억에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가가 4억 8천이잖아요. 네. 꼭 각종 뭐 취득세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내 돈이 한 뭐 5억 정도 든다라고 할게요. 근데 전세를 7억에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전세 7억이 들어오는 순간 나한테 2억의 풀피가 생기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고 초등학교까지 한번 걸어다 보면서 발품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네, 상가 있죠? 이 상가도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동탄이 살기가 되게 좋죠. 맞은편에 있는 이제 단지가 포스코 더샵인데 이 롯데캐슬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저 포스코 더샵이 이제 동탄의 대장이었었어요. 여기 롯데캐슬은 뭐 지하 GTX도 탈 수 있고 SRT도 탈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제 버스 타기도 되게 편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저 맞은편이 이제 롯데백화점이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하에서 바로 이어져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저쪽 건너편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지하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백화점, 여기가 지금 현재 백화점이죠. 여기 맨 끝에 영화관도 있네요. 저기 동탄역이라고 되어 있죠. 저쪽으로 해서 바로 가면 동탄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이 맞았습니다. 저기 청계중앙공원이라고 있고 시범단지라고 했죠. 여기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 아마 길을 건너지 않고 네, 그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길을 이렇게 쭉 지나서 가면 청계중앙공원이 나오고 초등학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네, 초품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지하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로 가면 뭐 이제 찻길에 대한 위험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 공원 되게 좋네요. 와 바로 이렇게 공원이랑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온체 가까워가지고 뭐 이런 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고 저쪽 쪽에 보이는 학교가 중학교여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이 쭉쭉 발품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인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제가 그전에도 많이 왔지만 여기 초등학교를 이렇게 길을 안 건너고 바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이번 발품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넣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 대기만 하면 그냥 바로 두 달 만에 현금 2억을 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당첨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